배우 A의 13. 선생님이 시험 친거 봤는데, 재우 생각엔 어때? 지난 시간하고 비교해서? 응? 더잘친거 같아? 못친거 같아? 못친거 같아? 왜 그랬지? 왜못 쳤을까? 자, 알파벳 불러주세요. V. 위 에이 밴 무슨 소리 나죠? 그렇죠. 뭐라고요? 밴. 밴. 오케이. V는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뭐자 선생님이 관로를 한 이유는 V가 아니고 V이기 때문에 그래. V 알겠습니까? V야 V.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에이, 에, 아, 어. 한결이 이거 얼마 전까지 했는데, 그치? 그래서 여기서 뭐 됐어? 에, 에는, 네, 합쳐서, van 됐죠? 밴. 오케이, van, 어떻게 썼더라? V, A. 썼나요? 못 썼네요. 자, 계속해서 읽어주세요. T, O, P.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? 등에. 지도 얼마 전까지 배워놓고는. 오케이, 들어볼까요? Top. Top. 뭐래요? top, top. 뭐라고요? top. T는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. O, 그렇지. 기억하고 있네. O, O, A, O. 내 이름을 불러줘. 대표 소리 1번, 대표 소리 2번. 힘 빠졌어. 중에서 뭐 됐어요? 두 번째 대표 소리 됐죠. 그 다음 P는 합쳐서 top. Top. Hey, top. 어떻게 썼나요? D, O, P죠. top. Top. Hey,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U, M, B, R, E, L, L, A. 오케이. 그래서 제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? 뭐라고요? 그렇죠. Umbrella죠. Umbrella, umbrella. 오케이. 그럼 얘가 왜 Umbrella 되는지 보겠습니다. 그래서 U는 뭐 중에서? U, U, 어. 그렇지. U, U, 어 중에서 M은 M 몇 가지 소리? B는 V. 자, V는 V. B는 B. R은 R. E는 뭐 중에서? 그렇지. E, 에,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엄브레 됐죠. 엄브레, 엄브레. L은 L이 두개 있지만 소리는 한번 어. A는 뭐 중에서? A, 에, 아, 어 중에서 힘 빠져서 어 됐죠. 그래서 합쳐서 umbrella, Umbrella. umbrella, umbrella. 오케이. 어떻게 썼더라? U, M, B, L, R. 오케이. R 했으니까 A 소리 나는?
A가 온데 애가 있나요? 애가 없는데요, 선생님 볼 때는 A는 있지만 애는 없는데요. 2조 2 그럼 L이 두 개 있었으니까 조심해야죠. 그럼 마지막에 뭐였더라? Yes, I will. Yes, I will. 자, 어소리가 제일 짜증나요. 어소리가. 왜냐하면 A도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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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 O A도 O가 될 수 있고 E도 E, A, O, O 될 수 있고 I는 I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아, 세 가지 소리 I, E, O O도 유도 유우어 전부 다 어소리 힘 빠지면 다 어가 돼버려 그냥 얘는 여기에서 세게 소리 했죠 엄브레 라고 여기 소리 세게 냈기 때문에 얘는 이는 어가 안되고 힘센 소리 대표 소리 애가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A가 힘 빠져서 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연습을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쓰기 숙 잠깐만 쓰기 숙제 재우 쓰기 숙제는 안 냈는 것 같은데 시험지만 내고 쓰기 숙제 냈어요 선생님한테? 아 여기 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아, 여기. 자, 오 근데 지나간 걸 했네. 선생님이 시험 칠 걸 연습하라는 거야. 이거 이거. 지나간 걸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엄브렐라 이런 걸 연습했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? 알겠어? 응. 시험 칠 걸 연습하는 거야 시험 친 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뭐.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U N D D, R, 그렇죠. U, N, D, E, R. 모여서 무슨 소리 하는가요? 그렇지. Under. Under. 잘 읽네. 오케이. 그래서 U는 뭐 중에 뭐? 중에? N은? 네. 여기까지 소리? On. D는? 네. E는 뭐 중에 뭐? E, E, O 중에? 어, R은 R. 자, 이거 알아놓으면 편한데 ER 있잖아. ER은 맨날 R 대 R. 알겠어요? 오케이. 그래서 합쳐서 under. under. 오케이. under 어떻게 썼더라? U N D선생님 뭐가 or 된다 했는데 er이 or 된다 됐습니까? 오케이 자 다 못 쓰겠더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죠 알겠습니까? 오케이 참 이거 어떻게 그렇고 그 다음 알파벳 T, I, G, E, R. 어, 또 ER 있네? 오케이, 모여서 뭐가 되죠? 모르겠어요. Tiger. 뭐래요? 타이거 타이거 그럼 얘가 왜 타이거가 될까? T는 I는 뭐 중에서 I, E, O 중에서 아? I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네? 타이도 타이 그 다음에 G는 뭐 중에서 그 G 중에서
그 선생님 아까 ER이 뭐 된다 했죠? 합쳐서 Tiger. Tiger.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? T I. 그렇지. T I. 여기까지 끝났어. 여기까지 타이야. I가 I 됐기 때문에. 다음. G. G. 아까 전에 선생님 뭐가 all 된다 했는데. 어? 얘는 뺄 거야? 아까 전에 선생님 두 번째, 세 번째 얘기하나 지금. ER이 all 된다고. Tiger. Tiger.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up. 그래서 you는 뭐 중에 you, u, 어 중에 어 p는 합쳐서 up. up.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t, e, n, t 무슨 소리 돼요? 텟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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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텐트? 텐트 오케이 자 그리고 참 제우 책을 보니까 3개 안 했는 게 안 하고 비워놓은 게 많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는데 안 한 거야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게 있었어? 알려줄게 이따가 자 얘가 왜 텐트가 되느냐 T는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N은 역할 소리가 텐 T는 합쳐서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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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썼더라 T E, N, 그쵸. 쉽죠? 텐트. 근데 안 썼네. 텐트. 오케이. 알파벳. V, E, S, T. 모여서. 그렇지. Vest. Vest. 뭐라고요? Vest. 그러면 V는 자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칩니다 V E는 뭐 중에서 뭐 중에서 그렇지 S는 T는 합쳐서 그렇지 Very good Vest 오케이 알파벳 아 참 어떻게 썼더라 Vest V E, E, O 중에 E, V 그 다음 Vest OK, Vest OK, 알파벳 V, A, S, E 모여서 Va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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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se가 아니고 Vase. 오케이 그러면 V는 V, 그렇지. A는 뭐 중에서 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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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중에서.
에이, 그래서 역할 소리가 어? they, s는 s, e는 끝에 오는 e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 줬는데 e는 소리가 는 대신에 소리 안 나면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놀러 가서 같이 놀자.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요. 얘가 얘한테 얘한테 이름 물어본다니까? 얘 말고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보니까 얘가 자기 이름이 뭐래? 그래서 얘가 에이 소리 나는 거야. 내 이름을 불러서 한 거야. 그래서 합쳐서 vase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더라? V. 이거 읽어봐. 그래서 A. A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다니까? 그 다음에 S. 그 다음 이게 base였죠. 됐습니까? base가 무슨 뜻이던가요? 제휴책에서 base가 뭐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, 그림으로 보여주는데. 뭐였더라? 어떻게 읽었더라? 읽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수고했어요. Tiger. 타이거가 무슨 뜻이던가요? 책에 안 나오디? 근데 얘는 어떻게 읽었더라? under가 무슨 뜻이더라? 자, 그리고 책을 펜이랑 책을 지금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얼른 모르겠더라. 지금 여기 다 와있네. 이거 오늘 했는 거 아닐 거야. 대문자 T가 몇개 숨어있는지 저는 몇 개수를 쓰는데 숫자 2, 3, 4, 한개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문자 있으니까 대문자 써야겠고,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쭉 따라가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다가 대문자 T 쓰는 거예요. 따라가서 이거는 두 번씩 쓰는 대판다. 근데 여기에 푸시가 나오는데 다음번에 데이스는 갑자기 시작하는 단어의 품을 두 개씩 보여요. T로 시작하는 이미 두개 있으니까 줄을 이렇게 이렇게 얘도 U로 시작하는 두 개씩 그렇지.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 타기 할줄 알아? 사다리 타기 이렇게 다첫 소리 글자였어요. 14호 하는 거 아니야? 14호는 그래스 카드에 있는 14호는 어려워. 14호 한번더 연습하는 거야. 이제 하면 돼.